퇴사해. 진짜요? 아, 이거 진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거짓말. 네, 그런. 유니코! 왜, 왜?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셔가지고. 야! 에이, 저러고 살아? 아이, 그건 아니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저 사람.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조명? 네, 조명 너무 좋지. 이거 뭐예요? 이거 스노우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너무 예쁘게 찍어주셨네요. 어, 묶음머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수 치는 것까지 쓰냐. 엄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 햇빛 봐봐요, 지금. 와. 저 햇빛이 너무... 아니에요. 유나 씨한테서 나온 쓰면... 빛이에요. 아, 그래요? 예. 봐도 봐도 낯선 비주얼이다. 아유. 지금은 광고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모델로 활동하는 주얼리 광고를 하러 갑니다. 지면 촬영. 야. 어제 제가 쿠키를 만들어서 스태프들과 나눠 먹으려고 들고 왔어요. 베이킹 하죠. 네, 어디서 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베이킹에 관심을 보이고 실천하면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될 때마다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근데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좀 가져가긴 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왔죠. 이거 보실래요? 다 포장했어요. 어, 와, 네, 귀여워. 이게 뭐로 보이세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사과죠? 사과, 사과 아니에요? 돼지코 아니에요? 사과. 아, 맞아요. 예스. 감사합니다. 사과예요, 사과. 사과 쿠키. 야, 저거 어떻게 만들었대? 아, 저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들어봐야지 해서 도전했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야, 힘들다, 힘들다, 벌써. 완벽해, 요리까지 야. 잘해. 우와! 고생한 만큼 완성되면 약간 신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나요. 진짜 맛있어. 뭘 진짜 같아. 다 먹으세요. 죄송해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첫 시식이에요, 지금. 후려하셨어. 유나가 구워서 이거 구웠어요. 받으면 심장이 방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죠. 진짜. 궁 밖으로 안 빠지게 다행이지 심장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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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밝죠 유나 씨가 진짜. 아, 쌤 그 사진 왜 이렇게 예뻐요? 사진이. 아 뭐야. 엄청 예쁘더라고. 다들 저랑 한 10년 안녕하세요, 이상 언니. 같이 함께 하시는 스태프분들이라서. 오늘 컨셉 봤어? 네. 4개 할 거예요, 4개. 4개? 아, 노래가. 와, 이모가 진짜 프로야, 프로. 우와. 아, 어떻게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아, 예? 예쁘니까. 그러니까 시골은 별로란 얘기. 아니, 그냥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사람 아니에요. 몰랐구나. 인형이에요. 옷도 항상 뒤에 이렇게 날개를 가리려고 이렇게 입는 거죠? 네, 약간 좀 비 오거나 그러면 좀 너무 조심스러워. 그래. 언니는 이제 안 왔다.
아파. 은희 아파? 어디 아파? 원, 왜? 영화 엑시트를 네. 함께 다녔었던 왜 장이 꼬였을까? 뭔가 신경성이야? 항상 제 스케줄을 나와주는 스텝인데 입원할 정도면은 그 염증 수치가 안 내려갔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내려가고 이제 계속 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쉴 예정이야. 그래 언니야 잘 쉬었나 봐. 저에겐 보내주실 거죠? 못 보내 얘 퇴사해. 못 보내 얘 퇴사해. 진짜요? 아이고 진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거짓말.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 거짓말. 아니, 이별이 진짜로? 본 거야. 진짜로? 아니 그 우는 거야? 제가 안 그랬어요. 유니코 왜 왜? 쟤 울어. 안녕. 잠시만요. 어머. 아 대체로 여기 나오면 다 우나 봐요. 저도 미나 씨도 울고 다 우나 봐요. 격주로 울어요 격주.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나 봐요. 제가 다 다음 주죠 우는 게. 어머 코가 또 빨개지기 시작했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셔가지고. 아니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메. 당황했어. 아니 왜. 일단 쉬어. 일단 쉬어봐. 좀 잘 쉬어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눈으로 날 쳐다보시는 거 아니 저 바쁜데. 몇 년 같이 하셨어요? 오, 몇 년으로? 한 4년 정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진짜. 뭐 건강이 중요하니까. 쉬어야죠. 나 과자 구워왔어. 응. 과자를 구워왔다고? 응, 과자.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못 해왔어. 자, 나눠 드세요. 저 구겨졌어. 사과야, 사과. 사과라고, 사과라고. 저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밥 먹으라고. 귀엽지? 이럴 맛 나겠다. 귀엽지? 어, 주영 오빠, 주영 오빠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두 개짜리 하나 줘. 내가 만든 거야.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닌데? 아니야. 저게 줬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 맞아요. 내 시간이 안 힘들다니까요. 아, 근데 먹었는데 입에 넘쳐나 맛있다래. 괜찮네, 이러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이거 갖다 줘요. 깨지지 말고 잘 가져가야 돼, 그치? 근데 유나 씨도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게 뚫고 나와서 느껴지는 같이 사람인 것 같아요. 부쩍 어울리면서 으쌰으쌰 일을 하니까 좀 웃을 일도 많고 얘기하는 주제도 다양해지고 해서 온일 때 좀 더 밝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오프 때 유나 씨 일찍 시작하래요, 하루 아침을. 유나 씨는 혼자 사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가족들하고 살아요. 가족들하고 네. 같이? 가족들이 찍어줬어요. 얼굴이 작아서 비누도 얼마 안 들겠어요. 네. 오늘은 레오와 산책을 나왔습니다. 쫄랭 쫄랭. 안녕하세요. 어머, 야, 귀여워.
강아지예요, 레오라고. 해주세요. 급해요, 마음이. 카메라 좀 봐봐, 레오야. 이 데뷔하려면 방송에 카메라를 잘 봐야 된다고. 이걸 잘 해야지. 너 TVN에 데뷔할 수 있어. 어? 카메라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비싼 몸이에요? 카메라 볼래? 무슨 소리예요? 이제 들어가야지. 안 돼. 근데 새만 보면 날리려고 엄청 달려들더라. 카메라 좀 봐라. 산책 끝! 산책 끝이에요, 아저씨. 저거를 해야지 볼륨이 생기거든요. 머리가 좋죠. 오픈 거잖아요, 나는. 네. 쉬는 날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저는 한 번에 나가면 한 번에 몰아서 좀 하루를 몰아서 쉬고 하루를 몰아서 오프를 보내고 뭐 이런. 제가 중국 활동할 때 통역을 해주셨던 선아 언니는 2016년도에 예능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그때 오셨던 통역사였어요. 네. 나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분. 그 계기로 이제 친해지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면서 가끔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원래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언니가 한국에서 살면서는 오히려 더 만날 기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만났었어요. 现在不能叫你允儿. 야, 근데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만나면 공부시켜줄 겸 중국어로 엄청 많이 배우님이... 얘기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래요. 아니, 아니고. 배우님이랑 이렇게 겸상을 해서 아니, 뭐, 영광입니다. 연기를 하니까 뭐. 아니 근데 그거 알아? 참 낯설어. 그. 나는 배우러 부를 거고 우리 거기 가야지. 아카데미도 가고. 아. 중국의 영화제. 중국 대륙 쪽에도 또 시청 영화제들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거기 가서. 유나 씨가 또 중국에서 드라마도 또 네, 중국에서 드라마를 촬영을 했어서 듣는 귀가 트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유는 가보고 싶다. 봉유나하고 나는 아. 샤론팀 할 거야. 나는 진짜. 통역사 샤론팀. 진짜 사실상 정말 우린 그런 관계인데. 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나왔고요. 다 드시고요.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인사회심마마. 아? 인사진행 얼마나 좀만요? 거의 합치면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진짜 공부가 정말 어려운데. 또 먹으면 먹지 뭐. 아니 그거도 중국어 저 그 시험 봤잖아요. 맞아 그것도. 아 중국어 시험도 봤어?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스케줄도 여유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해봤던 거 이거저거 좀 해봐야지 하다가 중국어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중급을 봤는데 애초에 아, 중급? 중급. 내가 그 시험을 두 번 본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봤는데 떨어졌어. 아 진짜? 1점 차이로. 아 그걸 나한테 1점 차이로? 그랬어요. 네, 1점 차이로 시험을 봤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와. 5초 동안 멍했잖아. 엄청 짜증났겠다. 1점. 10점도 아니고. 1점 차이 나니까 너무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깝지. 봤는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봤다고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좀 더 쉬운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와 중도 초급도 아니야. 우리 이번에 고급 가야지. 고급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중국에서 그때 오래 있으면서 그 대사 치고 찍는 일하는 것도 도움되지만 거기 배우님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많이 도움된 것 같거든요. 완전. 그래서 드라마 하나만 더 찍으면 고급 가도 될 것 같아. 아, 나중에 나 내가 중국어로 대사 다 외워서 내 목소리로 나오는 우와. 거 찍고 싶어요. 그 드라마 때는 중국어로 안 하셨어요? 네, 저렇게 더빙을 했어요. 한국어로 대사를 하고 네. 모든 중국 배우들도 사투리가 많다고 해서 아, 표준어로 그렇구나. 다 더빙을 하더라고요. 아, 중국어 맞아. 인터뷰 영상들 엄청 많이 찾아봤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해도 돼. 솔직히. 또 대사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차피 끊어서 가자. 혹시 괜찮으시면 어린어프라는 프로그램 인사를 좀 중국어로 가능할까요? 아 해외팬 유입을 바라는. 我能够看到工作中生活中最真实的我请多多支持这个节目谢谢 야, 우와. 아니, 어떻게 제가 영어 하는 것보다 잘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통역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유나 씨랑만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이 있을 때 끝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이제 항상 불러주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참 사람 잘 챙기네요, 유나 씨랑. 인간적으로 자주 물어보고 잘 지내시네요. 너무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난 좋지, 물어보면. 되게 자주 찾아주고 한국 오면 또 되게 바쁠 때도 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난 솔직히 너무 예쁘고 감동인 거야. 자주 못 보는데 뭐. 솔직히 내가 제 막 뭐 따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페이 받고 일한 건데 왜 이렇게 좋아해주고. 페이 찾아주고. 안 받고도 일하는 거 너무 많았네. 이 사람은 왜 뭐가 그냥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나. 아니 또 언니가 너무 잘 알려주고 내가 다 중국어를 엄청 더 잘해 보이게끔 정리를 해주시니까 결론 쿵짝이 잘 맞는 걸로 그런 걸로.